6.25 전쟁 기간 중 최대의 피해를 입고 주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중공군의 충계 공세를 두 번이나 저지한 직후인 1951년 5월 말, 엔프리트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최고 절경인 금강산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더구나 그 선봉은 다름 아닌 우리의 국군 1군단이다. 나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매슈 리지웨이. 6.25 전쟁 당시 워커 장군의 후임으로 미 8군 사령관, 그리고 맥아더의 후임으로 유엔군 총사령관을 맡았던 인물. 하지만 맥아더 장군과 벤플리트 장군에 비해서 어찌 보면 리지웨이는 한국에서는 좀 잊혀진 인물입니다. 맥아더 장군의 동상은 인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벤플리트 장군의 동상도 태릉의 육군 사관학교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가보훈처에서 정부 회의실 이름을 벤플리트 홀로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리지웨이가 특별한 기념물 없이 잊혀진 것은 사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컨텐츠를 끝까지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잠깐 정보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약정이 끝난 인터넷 또는 정수기가 있으시다면 연락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는 최대 47만원, 정수기는 최대 30만원, 합쳐서 77만원 현금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인터넷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입니다. 수익 일부를 불우이웃에 정기적으로 기부도 하는 사회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만 10분이면 받을 수 있으니까 아정당에 꼭 전화해보세요. 인터넷 정수기 알뜰폰은 아정당입니다. 1950년 12월 23일 월튼 워커 미8군 사령관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3일 만인 12월 26일 리지웨이는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새로운 미8군 사령관이 된 그는 맥아더 원수로부터 유엔군 전체 지상군에 대한 완벽한 작전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리지웨이가 미8군 사령관에 임명된 1950년 12월 말, 이 시기는 6.25 전쟁 기간 중 미군에게 가장 어려웠던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이전에 방송된 6.25 전쟁 기간 중 한국에게 닥쳤던 최대 위기의 순간이라는 컨텐츠에서 다뤘던 최대 위기의 순간이 리지웨이가 한국에 온 직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 미 합동참모본부는 중공군이 금강선까지 내려온다면 한국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정도로 미군은 중공군에게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리지웨이는 한국에 와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세계 최강의 군대라는 미군 병사들이 하나같이 이제 곧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기하고 철수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병사들을 다독여야 할 장교들은 하나같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중공군에 대한 반격을 도저히 할 수가 없겠군. 때문에 리지웨이는 반격이 아니라 우선 처참하게 무너진 아군의 전의부터 되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리지웨이가 마치 트레이드마크처럼 가슴에 수류탄을 주렁주렁 달고 다녔던 이유. 그것은 바닥으로 떨어진 병사들에게 싸울 의지를 북돋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총사령관인 자신부터가 중공군의 공세에 맞서 물러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결의. 그 결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주렁주렁 달린 수리탄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리지웨이는 전 유엔군 부대에게 이런 공식 불령을 하달했습니다. 우리는 왜 알지도 못하는 이 나라에 왔는가? 왜 여기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가? 제군들에게 이 답을 주는 것이 먼저일 것 같다.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 원수는 이렇게 언급했다. 유엔에서 우리가 한국에서 싸워야 한다고 결정한 이상 우리는 한국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 메가더 원수의 이 언급으로 인해 결론은 명확해졌다. 한국에서 싸우는 것은 바로 유엔의 결정이며 우리는 유엔군이기에 충성을 다해 싸워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조국, 미국에 대한 충성이기도 하다. 1950년 11월 25일부터 1951년 1월 8일까지 계속해서 승리를 거듭했던 중공군. 특히 평택과 삼척 라인까지 밀고 내려온 중공군 3차 공세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공군은 이 무렵 리지웨이에게 커다란 약점을 읽혔습니다. 중공군 공세는 길어봤자 8일을 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들은 보급 한계가 고작 8일인 일주일짜리 군대다. 바로 이것이 중공군의 치명적 약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간파한 리지웨이는 무조건 일주일만 버티라는 강력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채널에서 이미 다뤘던 지평리 전투. 바로 이 전투에서부터 미군은 중공군 공세를 성공적으로 버텨내며 다시는 밀리지 않게 됩니다. 마침내 1951년 3월이 되자 유엔군은 서울을 다시 탈환하고 38선까지 진격하며 중공군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리지웨이 장군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군령권의 최고 집행기관인 합동참모본부.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6.25 전쟁이 터지기 고작 1년 전에 합동참모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 합동참모본부의 목표는 38선 회복과 휴전이었습니다. 리지웨이 장군은 자신의 상관인 미 합동참모본부의 의도를 충실하게 받들었고 그 이상의 싸움에는 전혀 나서려 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리지웨이의 스타일을 잘 알 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성 최초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마거릿 히긴스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장군님께서는 단 한 번도 미 합참의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네,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사실은 오프 더 레코드로 하겠습니다. 38선에서 현상 유지를 하려는 미 정부와 합참의 방침에 대해 군인으로서 양심상 회의감을 가진 적이 정말 없습니까? 합동참모본부의 방침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해진 것입니다. 오류가 있을 리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회의감이 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951년 4월 초 메가더 원수가 해임되자 리지웨이 장군은 메가더 원수의 후임으로 유엔군 총사령관에 임명됩니다. 그리고 밴플리드 장군이 리지웨이의 후임으로 미 8군 사령관으로 부임합니다. 밴플리드 장군은 부임하자마자 중공군의 두 번에 걸친 5차 공세를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중공군은 밴플리드 장군의 방어에 막혀 6.25 전쟁 기간 중 최대의 피해를 입고 주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중공군의 춘계 공세를 두 번이나 저지한 직후인 1951년 5월 말, 앤프리트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전은 앤프리트의 즉흥적 계획이 아니라 성공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애써 만든 작전이었습니다. 철원의 미 9군단, 그리고 강원도 양구에 있는 미 10군단은 강원도 통천으로 북상한다. 그리고 속초에 있는 국군 1군단은 금강산으로 진격한다. 신설된 미 16군단이 제주에서부터 이동해 동해안에 상륙하고 미 7함대가 그 상륙을 지원한다. 이 작전이 끝나면
동부 전선은 현재의 휴전선보다 훨씬 더 북상해 금강산 일대가 모두 한국의 영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해권을 철저하게 장악하고 있던 미 해군의 능력으로 볼 때 이것은 결코 어려운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미 7함대는 하고자 한다면 북한의 동해안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누비고 다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 강력한 전력을 갖췄던 독일 12SS 기갑사단 병사들, 연합군의 공군도 공군이었지만 해안에서 쏴대는 연합군 전함의 함포 사격을 연합군 공군보다 더 무서워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미 해병 1사단과 장진호 전투라는 컨텐츠에서 다뤘지만 흥남 철수작전 당시 흥남항으로 미 해병 1사단을 추격해오던 중건군이 감히 흥남항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도 무지 막지한 미 전함의 함포 사격에 막혀서였습니다. 더구나 공산 측의 주력인 중공군은 온통 중서부 전선에 묶여있었고 동해안은 아직 전투력을 회복하지 못한 북한군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작전이 개시만 되었다면 100% 성공할 것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백선엽 장군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밴플리트 장군에게 이 작전 명령서를 직접 받았다. 한반도의 최고 절경인 금강산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더구나 그 선봉은 다름 아닌 우리의 국군 1군단이다. 나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 작전이 성공하고 휴전이 타결된다면 6.25 전쟁의 승자는 누가 뭐래도 한국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전은 밴플리트의 명령이 내려온 지 단 열흘 만에 서랍 속 작전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작전을 좌절시킨 사람은 뜻밖에도 미 합참이 아니라 리치웨이 유엔군 사령관이었습니다. 밴플리트 장군의 야심찬 계획이 가장 첫 관문인 리치웨이 유엔군 사령관조차 허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리치웨이 사령관이 현장의 사령관으로서 합동 참모본부를 잘 설득했다면 이 작전은 충분히 실행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치웨이 장군은 설득은커녕 아예 처음부터 미 합참의 심기를 거슬리고 싶질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처지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에 더 치중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한국의 처지에서 모든 것을 생각했던 밴플리트 장군과 비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후에 미8군 사령관을 그만둔 뒤 한국을 방문한 밴플리트 장군은 그때 리치웨이가 중간에서 반대해서 그 작전은 아예 합참으로 올라가지도 못했소 라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좀처럼 상관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았던 밴플리트. 그러나 미 육사 웨스트포인트 후보였지만 유엔군 총사령관으로서 상관이었던 리치웨이를 향한 분노는 전쟁이 끝나고도 여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51년 7월 10일부터 휴전회담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 무렵이 되면 이승만 대통령도 겉으로는 휴전을 반대했지만 이제 휴전이 돌이킬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북한과 남한의 실질적인 경계선이 어디로 정해질지가 관건인 상황. 공산 측은 옛날의 38선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주장. 반면 미국 측은 현재의 경계선에서 그대로 휴전을 하자는 주장. 전쟁 전에 38선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곧 정치적 패배를 뜻했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아무리 휴전이 급하다 해도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양측은 휴전 시에 전선 그대로 경계선을 정하기로 합의하게 됩니다. 개성은 원래 우리 영토였어. 휴전이 타결되기 전에 개성을 탈환해야 할 텐데. 만약 국군이 개성을 탈환할 수만 있다면 한국은 상징적으로라도
6.25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가장 큰 방해꾼은 리지웨이였습니다. 이즈음에 있었던 백선엽 장군의 회고. 개성을 모두 내준다면 서울의 한강은 죽은 강으로 변합니다. 예성강까지 진출해 개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의 제안을 반대하오. 교량도 변변치 않고 보급 문제도 있어. 현재의 남북한 지도를 보면 중동부 전선은 38선 이북으로 올라갔지만 서부 전선에서는 38선 이남으로 내려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군은 서부 전선에서는 단 한 치도 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미군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1951년 7월 10일 휴전회담이 시작된 후 공산 측은 개성에서 휴전회담을 할 것을 요구했고 미국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서부전선의 개성 일대는 중립지대로 지정되어 버렸습니다. 때문에 미국이 휴전을 안 하겠다고 판을 뒤엎지 않는 한 중동부 전선과는 다르게 서부전선에서는 아예 북상할 명분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 장군이 서부전선이 아닌 중동부전선에서의 공세 작전만 계속해서 입안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리지웨이 장군이 개성 공격을 단칼에 거절했던 이유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리지웨이가 공세 명분이 있는 동부전선에서도 공세 작전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미국과 공산 측이 중립지대로 합의한 개성을 공격할 가능성은 아예 처음부터 제로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명분도 있었고 성공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금강산으로의 공세를 허락하지 않았던 리지웨이의 판단은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커다란 응원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